러시아 외무부는 이틀 전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러시아 쿠른스크 지역의 세이무 강 위에 있는 다리를 공격하여 붕괴시켰고 민간인을 대피시키려던 자원봉사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대해 러시아 본토 쿠른스크에서 벌어진 교전이 13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러시아군의 병력과 물자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붕괴된 다리는 러시아군이 쿠른스크 글루시콥스키 지역의 자국군에게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데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략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우를 향해 북한제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발사로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황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